예, 그래서 그죠? 예,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윗바탕의 길라잡이죠. 322쪽 이하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해된 이 부분은 청정노론, 그죠? 전체의 막 기가 막힌 멋진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윗바탕의 길라잡이 나오는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청정도론 1장부터 23장까지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뭡니까? 이제 육바산의 길라잡이 해갖고죠. 그거 제가 이제 처음에 기본 용어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크게 6가지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7가지 청정의 단계 나오죠? 7가지 청정이 7청정입니다. 뭡니까? 청정도론이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7청정을 청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청정, 7가지 청정의 단계에 해놓은 이 자체가 뭡니까? 벌써 청정도론의 요약입니다. 자, 윗바탕의 명상주제의 청정의 길라잡이는 7가지다. 자, 개청정, 마음청정, 견해의 청정, 의심을 극복하며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 따끔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자, 한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우리가 참, 그 뭡니까? 외우기가, 그죠? 마음에 새기기가 참 곤란하죠, 그죠? 이때 좋은 게 뭡니까? 한자는 이럴 때 참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외우고, 이걸 뭡니까? 개통 분류하는 거는 저도 한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견청정, 심청정, 죄송합니다. 개청정, 심청정, 특히 뭡니까?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 직연청정, 행도, 직연청정, 직연청정. 됐죠, 그죠? 이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개청정은, 우리 뭡니까? 삼합으로 보면 개학에 해당됩니다. 그 마음청정은 뭡니까? 우리 삼매를 다루는 정학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사마타의 길라잡이는 뭡니까? 사마타는 여기 보면 마음의 청정, 그죠? 심청정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3번 견청정부터 직연청정까지 다섯 가지 청정이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개정해 삼학을 할 때 뭡니까? 해학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 해학을 다섯 가지 청정으로 더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 체계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칠청정은 청정도론만 나오냐? 아니다. 영마차 교대경이라고 있잖아요. 맞지입니까? 24번째 경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324쪽입니다. 자, 이 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듯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일곱 단계의 청정은 차례대로 얻어지고 각 단계는 바로 다른 단계를 더 받쳐주고 있다. 첫 번째는 사막 가운데 개에, 두 번째는 정삼매에, 나머지 다섯은 해에 배려가 된다. 처음 여섯 가지는 세간의 도이고 마지막은 출세간 도도. 왜? 마지막은 우리 사상팔배 있잖아요. 예류 일례 불안 아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칠청정이 뭡니까? 우리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아주 멋진 기가 막힌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겠죠, 그죠? 예, 아누르타 스님이 예, 청정도론을 기가 막히게 예,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는 기본 수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무상고무아입니다. 자, 이 무상고무아를 우리는 삼특상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특징 혹은 삼특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마타 수행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표상이었죠. 그렇죠?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표상이었습니다. 자, 그 표상이 뭡니까? 준비 단계 표상에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마타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때 얻어지는 삼매의 경지를 우리는 뭡니까? 그죠? 준비 단계의 삼매, 근접 삼매, 본삼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닮은 표상이듯이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예, 무상, 고, 무아, 삼특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요, 누가 뭐 수행을 해갖고 있잖아요. 뭐 굉장한 경지가 있다고 뭐 떼버리는 사람은 뭡니까? 뭐로 죽고 하면 됩니까? 윗바사나는 무상, 고, 무아로 보는 게 윗바사나. 혹시 완전히 이상한 경지에 빠져. 아! 이러면 뭡니까? 꼼짝 못합니다. 지가 만일 꼼짝한다면 왜 돕니다. 됐죠? 간단 명료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남주 잘 까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들으면 기가 막히고 정말 크게 이건 제 자랑입니다. 아, 실제 그렇습니다. 간단하면 진짜 딱 이걸 하면 끝납니다. 지하고 책에 있잖아요.
굉장한 경지를 해놔도 뭡니까? 거기에 무상고 무아가 나타나지 않고,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다는 말이 없으면은, 예, 전부 짜갑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예? 차라리 외도는 괜찮아요.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존경합니다. 잘해보세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렇죠? 제일 고참이 뭡니까? 사입이. 사입이. 한참 재밌죠, 그죠? 비슷한 배! 아니잖아요. 미친다고. 그렇죠, 그죠? 그죠? 불교라고 했잖아. 와!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대순이라고 안 되는 겁니까? 최상승 불교라고 했잖아. 최상승이라고 막 하는데 들어오면 뭡니까? 예, 네,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딱 키워드가 무상고 무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 저는 이제 와 요걸 받고 야 나는 무상을 쳐대겠다. 누가 그걸 구라를 치겠죠? 무상을 쳐대는 사람이 뭔 지금 구라를 지금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무상을 받는데 됐죠? 무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강수님 저도 무상을 강조했는데 저렇게 입이 많은 것까지 그냥 무상을 쳐들고 못해보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됐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핵심만 되는 말씀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제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 딱 이제 삼특상에 나왔죠? 근데 키워드가 뭡니까? 전부 무상고 무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뭡니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특상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되고, 그죠? 무상고 무아 됐어요. 그죠? 그 청정도론을 보면, 그죠? 무상고 무아의 특징은 325쪽. 자, 청정도 밑에 인용입니다. 이 가운데 무상이란 다섯 가지 무대기, 오오의 무상입니다. 오무상입니다. 왜 그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성질을 됐죠? 그죠? 무상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는 성질을 우리는 무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다음 거기서 보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다섯 가지 무더기가 됩니다. 온 괴고죠. 그죠? 왜 그런가? 우리 괴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압박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온으로 그죠? 무상한 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압박받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정신도 마찬가지고 몸뚱이는 뭐로 압박받습니까? 병신장은 뭐 그죠? 맞죠? 에? 좀 좋아지나 싶으면 뭡니까? 젊었을 때는, 그죠? 젊었을 때 병 없이 탱탱탱한 사람은 이 사람 빨리 죽어버리대요. 뭔 이야기 했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압박받는다. 됐죠? 무상한 거는 압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압박이 뭡니까? 병고,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몸뚱이만 멀쩡합니까? 정신은 뭡니까? 나이 들면, 그죠? 변해가면 더 피폭받지요? 자, 그래서, 그죠? 압박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운 것은 무하다. 저 326쪽입니다. 자, 왜? 저 다섯 가지 온 무하면 왜 그런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색수상 행식은 뭐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실체가 있어갖고 색수상 행식을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색수상 행식 온은 뭡니까? 그 법칙에 의해서, 무상하고 괴로운 법칙에 의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청정도로는 설명합니다. 그죠? 자, 무상은 뭡니까? 예, 변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 다음 뭡니까? 괴로움은 압박받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 무하는 뭡니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세 가지 관찰 나오죠? 그 이제부터는 뭡니까? 계속 세 가지입니다. 상특상, 무상고, 무화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깨뚫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관찰이 있으니, 326쪽입니다. 무상의 관찰, 고의 관찰, 모의 관찰입니다. 자, 이 관찰에 들어가는 것이 윗바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저 열 가지 윗바상의 지혜가 생깁니다. 열 가지 윗바상의 지혜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뭡니까? 이거는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는 겁니다. 열 가지 윗바상의 지혜에서 그죠? 328쪽입니다. 자,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영호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용어들만 이제 핵심 키워드만 나열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또 세 가지 해탈이 나오죠? 그죠? 해탈도 세 가지죠? 뭐가 해탈입니까? 공한 해탈, 포상 없는 해탈, 원한 없는 해탈. 이게 뭡니까?
공안 행탈은 우리 무상고 무화가인데 무화를 깨뜨려 보면 무화를 체득하면 그걸 공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표상은 해탈은 뭡니까? 무상. 무상을 깨뜨려 보면 무상을 통한 해탈을 표상 없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 남은 입진족 고지, 결혼이죠. 고를 통한, 결혼을 통한 해탈을 원함 없는 해탈입니다. 무원 해탈이랍니다. 됐죠? 그렇게 지금 사막, 우리 윗바사람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지금? 전부 무상고 뭐지, 그죠? 예, 그래서, 한, 이 뭡니까? 윗바사람을 통한 깨달음은, 예, 출발부터 마지막까지가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깨뜨려 보는 것, 그죠? 요거로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예, 내가 뭐 수행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뭡니까? 그죠? 예, 그죠? 그 늘어놓는 거는 요쪽에서 나옵니다. 윗바사람의 경계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경계에 빠진 줄 알면 그건 경계가 아니겠죠? 제가 뜯어보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경계인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경계에 빠지고가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매는 정도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강생도 맞다. 남쪽 가는 거를 즐기고 있지. 아, 그러면 뭐 남쪽 가는 거 즐기는구나. 아, 이건 또 수행하고, 제가 뭐 경계를 봐서 그거 빠지고 그 즐기는구나. 이게 더 낫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네? 어, 그것도 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아, 이제 세 가지 해탈은 끝나는 줄 알았더만 또 뭐 나옵니까?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나오죠. 예?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있으니, 공의 관찰, 표상성의 관찰, 원앙성의 관찰. 그럼 공의 관찰은 뭡니까? 무화를 깨뚫어 하면 그게 공의 관찰이랍니다. 무상이라고 깨뚫어 하면 표상 없음의 관찰이고요. 고라고 깨뚫어 하면은, 결혼이라고 깨뚫어 하면, 원한 없으면 관찰. 자, 여기 여섯 가지, 그죠? 핵심 키워드 가운데 뭡니까? 무려 네 가지가 뭡니까? 유상고, 무화 관계되는 거죠?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그죠? 예, 그만큼,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윗바사는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무상, 고, 무화면 되죠? 자, 요렇게, 뭡니까? 자,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330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설명한 용어들을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제일 처음에 7층정에 대해서, 그죠? 7가지 층정에 대해서 처음에 키워드를 열근 했죠, 그죠? 그거를 330쪽에서 이제 하나하나, 330쪽 이하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윗바사나의 키워드들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7단계 층정을, 즉, 7층정을 통해 윗바사나의 수행의 요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7단계의 청정의 분석은 청정도론의 대우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청정도론 길라잡이라 불러도 된다. 이건 어느 주석서에 있어요? 주석서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도 이만큼 벌써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왜 이만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우리 대림선생님이 청정도론을 번역해 내었습니다. 제가 그걸 뭡니까? 1대1 대응하면서 자세히 살펴봤고 뭡니까? 여기 와서도 4년 동안 있잖아요. 청정도론 갖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예, 보면 볼수록 예, 이거는 있잖아요. 예, 청정도론을 예, 우리 좀 이 윗바사나의 길라잡이는 청정도론에 대한 멋진 이제 요약이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청정입니다. 그래서죠. 이제 해설해 놨습니다. 자, 개인 청정은 청정도론 제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핵심된 부분만 쫙 그 인용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개다? 이를 하면 뭡니까? 의도가 개다? 330쪽 밑에 그 차시죠, 그죠? 의도가 개다? 만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은 개다? 의도가 개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그죠? 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바로 개지요, 그죠? 자,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나, 소임을 충실하는 등, 절제하는 자의, 뭡니까? 아, 자에게 있는 의도다. 만부수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의 절제다. 절제는 뭡니까? 우리 정어, 정업, 정명주 팔등도에서, 그죠? 됐죠?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속이 개라는 것도 경을 가져와서 청정도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시간 많아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32쪽에 범하지 않음이 개다 했고요.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33쪽에서 있잖아요. 우리 아누르타 선생님께서는, 그죠? 이 개청정의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고등치 비슷하게 선한 게 아누르타 선생님의 원문입니다. 됐죠? 알리어 원문이 나오고 번역하는 요게 원문이고 나머지 뭐 시시껄쩍한 손에 잔뜩 해놓은 건 뭡니까? 우리 초기 불전연구원에서
청정도로를 보고 여기 관계된 핵심만 갖다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다? 자, 우리 저 안드로타 선생님께서는 개청정을, 개의 청정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333쪽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 청정한 개가 개의 청정이니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필수품에 관한 게 요게 청정도론 개청정의 핵심입니다. 됐죠? 우리 청정도론하는 개학 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선생님 뛰어난 대가시니까 되겠습니까? 청정도론의 핵심 키워드를 여기 개청정의 내용으로 딱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됐죠? 자, 이것은 그 해설입니다. 해설에서 둘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청정도론 제1장 개의 해설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넷을 개의 청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가 청정도론 번역 안 했으면 이게 청정도론에 나온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뭡니까? 이제 개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서 뭡니까? 뭐 하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34쪽에 보면은 청정도론 이중하겠죠, 그죠? 여기 개목이라는 건 뭐겠죠? 학습 게으리겠죠, 그죠? 여기 제가 부장이 들은 뭡니까? 5개. 또 저리 가서 지키면 8개.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3이 10개. 그게 뭡니까? 비구생들, 비구 227개, 비구니 348개. 이런 것을 여기서 뭡니까? 개목이라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뭡니까? 어떤 게 개냐, 이거랑 뭡니까? 이 개목을 통해서 단속하는 게 개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감각지능의 단속에 관한 겁니다. 됐죠? 334쪽점. 자, 우리 개를 지킨다는 뭡니까? 아니, 있을 시 너희를 단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냉장고의 핵심은 뭡니까? 문단속. 그래서 옛날에 문단속 냉장고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한번 들어보니까 문단속 냉장고가 히트를 쳤고요. 우리 요즘 그 돌아가신 최진실 씨가 뭡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릅니다. 그죠? 유행은, 맞죠?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남자는 여자가 단속하기 나릅니다. 맞죠? 맞죠? 그죠? 문단속. 그죠? 그죠? 감각기능의 단속, 남편 단속. 똑같은 겁니다. 됐죠? 문을 단속해야 된다. 아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요새 저는 한번 기획이 들어가면 15년 동안 줄기 차게 안 잡히고 계속 나오지. 그죠? 그런 것도 힘든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생계 청정하는 건 우리 제가 부자님들은 뭡니까?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생계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주약입니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네 가지죠. 의식주약 맞죠? 옷이 있어야 되고요. 먹는 게 있어야 되고요. 거처가 그러면 또 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바른 생계를 통해서. 그죠? 특히 선생님들은 뭡니까? 우리 얻어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 얻어먹을 때 뭡니까? 예? 바르게 얻어먹어야 된다는 거, 법답게. 됐죠? 그 다음에 생계청정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은 필수품에 가는 겁니다. 필수품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식주 약입니다. 그죠? 선생님들은 특히 우리 의식주 약을 통해서 우리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의식주 약을 얻을 때 법답게 했잖아요. 바르게 얻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예, 뭐, 그죠? 암시를 주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나옵니다.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약은, 그러니까, 의식주는 주는 대로 수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약은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까? 엄마야. 그게 지극히 상징입니다. 그런 게 뭡니까? 약은 뭡니까? 주는 대로 먹들이 아니고 뭡니까? 무슨 약을 달라고 해야 되나? 상식이죠. 그죠? 나머지는 뭡니까? 주는 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필수품에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청정도론 1장에 보면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가 바르게 그게 안 되면 뭡니까? 훔친 것의 수용, 337쪽입니다. 그죠? 빚낸 것의 수용, 상속자의 수용, 주인의 수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나쁜 자가 성가 가운데 앉아서 필수품을 수용하면 훔친 것의 수용이고요. 개를 짓는 자가 반조하지 않고 먹으면 뭡니까? 감사의 마음이나 자기 내 덕행이 부끄럽지 않은 게 남북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빚낸 것의 수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338쪽입니다. 유학들이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은 상속자의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계단을 밀어보면 승자가 돼서 가겠죠. 그 다음 뭡니까?
번뇌당한 아라한 수용하는 것은 주인의 수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의 청정이었죠. 여기서 마음의 청정의 핵심 키워드를 뭐라 보고 있습니까? 근접삼매와 본삼매. 맞죠? 그죠? 아까 다 했어요. 그죠? 예,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뭡니까? 마음의 청정이란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사마타의 길라잡에서 나온 게 그대로 여기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로 보면은, 우리 저 삼매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군비단계 삼매는 중요한 게 그나두고요. 우리 사마타 수행에서 삼매는 뭡니까? 두 가지죠. 근접삼매와 본삼매입니다. 그런데 윗바상화를 닦으면은, 뭡니까? 순수한 윗바상화를 닦으면은, 이 뭡니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은 그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차라리 존재죠. 그럼 매 차례 뭡니까? 법의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통찰해야 됩니다. 매 찰나에 무상을 고를 말을 보라는 뭡니까? 멍쟁이 원대, 그죠? 문득 무상을 받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날 앉아있는데 멍 때리고 있습니다. 문득 무상이라고 알았다. 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상을 깨도록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 집중해서 해야 되죠? 맞죠? 그럼 그때의 집중은 근접삼매, 본삼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집중을 찰나삼매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찰나삼매랍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상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 했습니까? 대상을 가지고 구분하면 된댔죠.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저 말고는 이렇게 확 찍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 너무 쉽게 봐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입니다. 아까도 다 나왔어요. 그죠? 안나띠입니다. 개념적 존재입니다. 자, 윗바상의 대상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의 특징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법을 대상으로 하는 윗바상의 고도 집중을 우리는 찰나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이 닮은 표상 자체는 벌써 개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개념적인 대상을 두고 뭡니까? 표상이라는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입니다. 됐죠? 그죠? 법에는 두 찰나 이상 집중을 못합니다. 맞죠? 왜? 찰나적 존재니까. 그런데 개념은 뭡니까? 개념적 존재는 시간과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찰나, 1000찰나, 1000만 찰나, 하루 이틀, 3일 계속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의 길, 339쪽을 보면 그죠? 위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줄 보면 사마타의 길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사노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마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중간 밑에입니다. 순수한 윗바상화의 길 해놨죠, 그죠? 자, 여기서는 윗바상화를 위한 토대로 사마타를 채택하지 않는 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관찰로 바로 들어간다 했고요. 이러한,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매찰나의 마음의 집중을 찰나삼매라 부른다. 방금 그거 적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청정도론에서는 340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말은 윗바상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 뭐 개청정, 뭡니까? 마음청정까지 했습니다. 개학과 정학에 대해 살펴봤고요. 견해청정부터 다섯까지는 뭡니까? 그죠? 우리 이제 여기서 순수한 윗바상화의 길입니다. 자, 견해청정, 견청정입니다.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견청정은 뭡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자, 우리는 그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합니다. 법으로 해체하면은 고위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습니까? 82개 있죠? 열반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왜?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럼 81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추상적 물질 10가지는 또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하면은 71가지 토대가 되는 법에 대해서 뭡니까? 예, 무상이나 고난 무화를 보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이 되죠? 그래서 71법을 뭡니까? 해체해서 71법의 고유성질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고유성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우리 1장, 2장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법을, 그죠? 법을 관찰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그렇게 되어있죠? 자, 340쪽입니다. 견해 청정입니다. 자,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과 가까운 원인으로서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견해의 청정이란, 실제로 청정도론 제18장에도 키워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341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칼로 상자를 열듯이 상으로 된 종류의 구분을 둘로 쪼개듯이 18가지 요소, 12가지 강학장소, 5가지 무더기, 즉 뭔가 18개, 12처, 5온이라는 이 3개에 속하는 모든 법들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는 정신물질뿐인 이 너머에 달리 중생인지 인간이라든지 신이라든지 혹은 동체라든지 하는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견해의 증증은 해체해서 복이다. 됐죠, 그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어나고 또 뭐를 까야, 누구를 까야 됩니까? 한국불교 큰 스님들을 까야 되겠죠? 그죠? 뭐라고 까놨습니까? 한국불교는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공정명하게 강구하는 금강경을 소경전으로 하고 있고, 그죠? 온처 개재연의, 그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를, 그죠? 공정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불할 때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외우고 있는데, 뭡니까? 그러면서도, 341쪽 재밌대죠, 그죠? 한국불교는 금강경과 반야신경이 이렇게도 첫파하는 찬란히 참란이 진안이 대안이 자안이 하는 것을 주창하는 분들이 많다. 요거는 책이니까 열어놨어요. 됐죠, 그죠?